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까요? 이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평균 수명이 81살이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기간은 66년 정도에 불과하고 12년에서 18년은 아픈 상태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0년 전보다 4.4년 늘어난 81.4년을 살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남자 77.9년, 여자 84.6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6.7년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비슷했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로 지내는 시간을 뺀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남자 65.2년, 여자 66.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12.7년, 여자는 17.9년을 아픈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주관적으로 자신이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남자가 66.8년으로 여자보다 오히려 길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경쟁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뭐 불안감 같은 것도 좀 많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41살인 남성은 앞으로 39.2년, 여성은 45.5년을 더살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1살인 사람의 기대 여명도 재작년보다 늘어 남자 21.5년, 여자 26.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숨질 확률은 남자는 27.6%, 여자는 16.3%였습니다. 만약 암이 극복된다면 남자는 4.7년, 여자는 2.7년을 더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준입니다.